하 드라마 어떤 걸 보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업 씨가 워라 드라마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저희가 지금 진짜 본의 아니게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죠. 워라 드라마에서 지금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번에 정원 밴드 그 정규 1집 수록곡 중에 그때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때엔이라는 노래가 이번에 사랑의 온도 네, 드라마 사랑의 지금 온도. 그 서현진 양세종 주연의 네. 사랑의 온도에 곧 이제 수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는 이제 정원 밴드의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 마녀의 법정이라는 정여원 윤현민 주연의 그렇죠. 법정 드라마에 제가 음악 팀으로 참여해서 BG를 거기서 지금 담당을 하고 맞아요.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송도 런칭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사실 그때인이 그냥 단순히 정원 밴드의 곡이면 진짜 경쟁 체제인 건데 그렇죠. 제가 그거를 편곡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편곡하고 저는 사실 이것도 응원해야 되고 이것도 응원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저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목 터졌어요. 그죠? 그런 목 터졌어. 그런 거군요. 네. 20세기 소년 소녀까지 해가지고 지금 3파전이 굉장히 치열한데 사랑의 온도 보시다가 아 익숙한 기타 소리와 어디선가 들어본 기타 리프가 나온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아 이 정원 밴드 노래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또 마녀의 법정에 나오는 전곡을 제가 기타 세션을 했거든요. 네. 역시 네, 그래서 마녀의 기타 마녀의 기타래 마녀의 법정에서 네. 기타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아 제가 친 거구나 하고 이렇게 마녀의 기타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재밌다. 네, 괜찮네요. 마녀의 기타 정음의 온도와 마녀의 기타를 지금 정음의 온도 네,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네, 뭐라고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네, 오늘은 라그 어쿠스틱 기타 시리즈를 쭉 4개를 해볼 건데요. 라그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그렇죠. 프랑스의 기타 맞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감성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뭐 그 스페인 감성, 프랑스 감성 이렇게 각각 유럽의 이런 독특한 어떤 지역색을 담고 있는 이런 기타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뭔가 이 개성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 라그 기타는 프랑스 남부에서 미셸 라그라는 이제 빌더에 의해서 설립이 된 브랜드고요. 이 미셸 라그가 연주자이자 가수였던 네, 그런 분인데 툴루즈 지방에서 할아버지의 창고를 개조한 작업장에서 기타 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그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기는 한데 이게 OEM 생산이 아니고요. 자회사? 자체 네, 공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디자인을 그냥 중국에서 자체 회사에서 생산한 그런 정말 프랑스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랄까 얘기만 들으면 좀 비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싸지 네, 않은 네, 네, 비싸잖아요. 중가, 중저가대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4개를 할 건데 T70DCE와 ACE 모델이 41만 7천 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T90D가 35만 8천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T90PE가 52만 3천 원 3, 4, 5 이 정도에 있어요. 중가, 중저가 요쯤입니다. 자 오늘은 T70DCE부터 41만 7천 원입니다. 전장 104cm 신체 검사하기 전에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드레드노트의 솔리드 시티카스 브루스탑 트로피칼 카야입니다. 카야. 네, 카야 바디, 카야 넥, 그리고 브라운 우드 지판, 네, 다이캐스트 세틴 블랙 헤드머신에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와 세들이네요. 브릿지도 브라운 우드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로 다소 롱 스케일입니다. 20프렛에 네. 픽업은 다이렉트 라그 시스템. 네, 이렇게 스펙이 목재 스펙이 가격대를 좀 낮추기 위한 어떤 그런 좀 시도들이 브라운 우드 네, 브라운 지판도 우드와 브라운 우드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뭐 마호가니 대신 카야 로즈 우드 대신 브라운 우드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약간 대체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뭐 프랑스의 감성을 이 사람 아니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프랑스의 감성을 저렴한 가격에 담았다 뭔가 그런 느낌이죠. 네네. 네. 신청 오세요. 네네. 네. 충분히 미리 좀 재보셨나요? 114. 114. 아닌가요? 75. 75.
아 이거 어떡하지? 네 지금 우리가 4배판을 진행 중이라 텐션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네요 지금. 아 미치겠네. 네 무게 몇 대 몇? 13? 네 13 2.00? 그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가벼워요? 아 나 그.. 어.. 나.. 와 그나마도 내가 더 가깝네. 네 2.10입니다 4배판. 아 이거 지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아 덜 좋은데. 어 2.10 상대는 1.10이야? 왜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지? 들어보니 또 무거운 것 같네. 네 무겁죠. 2.10 아이 어 이거 어 자신 없었는데 명우 씨가 너무 신중해서. 네 너무 지금 눈치를 보느라 좀. 네 명우 씨가 과감하지 못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무지리로 마음이 좀 네 소심해져가지고 지금. 네. 네 이렇게 신체 검사 다 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부터 들어볼게요. 네. 잘 만들었죠. 네. 집에서 해 먹는 치즈케이크 레시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나쁘잖아요. 네. 부들부들 폭신폭신한 사운드.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괜찮죠? 어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프랑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그럴싸해요. 진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스페인하고 좀 다르죠.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완전 네, 느낌이 그렇죠. 확실히 그 나라의 언어도 다르고, 네 맞아요. 정서도 다르다 보니까 이태리나 뭐 이쪽이랑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스페인은 되게 막 핫하고 약간 맞아요. 네. 근데 프랑스는 약간 뭐랄까 엄청 약간 진짜 좀 말랑말랑하고 그죠. 어. 말캉말캉하면서 네. 약간 우울하고 약간, 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그 온도 같은 몽주르몽주르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몽주르몽주르한 느낌이 네, 있어요. 한 느낌이 네,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스페인 기타 딱 지금 그라시아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아, 뭐 우리나라 기타는 아리랑 하나? 아 미치겠네. 아리라리라 이런 콜트 치면 아 미치겠다. 살아있네. 네, 아유 그러네요. 네. 네. 프랑스 감성 잘 느껴봤습니다. 픽업 사운드 들어야지. 네, 픽업 사운드 들어. 야, 이. 아, 전부 중립 놓고 한번 쳐볼게요. 네. 아, 기조가 확실하네요, 진짜. 네. 일관성은 있어요. 근데 뭐 중간 때 기타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 중저역대 뭉침 현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좀 잡아볼게요. 네. 역시 요 가격대 기타들이 잡아도 있어요. 그죠.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미들이라 로우 잡은 거잖아요. 네, 잡았어요. 잡았는데도 그 색채감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아직. 네. 우울한 중음의 느낌 있어요 그거. 근데 이런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리가 뭐 중음이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감성의 중음이 계속 남아 있어요. 빼도 약간 글루미한 그 느낌.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감성이 그 날쿠스틱에서부터 여기까지 일관성이 쫙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 대비 굉장히 그럴싸한 괜찮은 네, 사운드를 느낌이에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요 가격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딱 진짜 할 말이 괜찮은 것밖에 없어. 괜찮아, 그냥 딱 이 정도 느낌. 이 가격대 뭐 이런 감성, 이런 일관성, 이런 사운드면 괜찮아. 그리고 락의 그 독특한 그 사운드가 네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성 있으면서 개성. 적당하게 이 가격대에서 뭔가
좀 보들보들하고 좀 네. 이런 어떤 좀 살짝 딥한 조금 다운된 느낌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아까 명업 씨가 선곡을 되게 잘해주셨던 게 그런 헤이즈류의 색채감을 좋아하신다면 굉장히 맞아. 잘 어울리는 게 잘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고 막 샤방샤방하고 발랄한 노래를 하겠다면은 다수 좀 안 어울릴 수도 안 어울릴 있는데 수도 있을 근데 거 아니야. 아까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고 그런 연주를 하고 싶으시다면 진짜 이 가격대 가장 적절한 괜찮은 것 같아요.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대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만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그 지난 시간에 들으려고 하다가 넘어간 거였는데 이게 조폭 엽기 토끼님이 442화의 썸네일 무섭게 나왔다고 썸네일에 명음 선생님 무섭게 나왔습니다. 눈 희번덕 캡처해 둡니다. 보셨어요 혹시? 못 봐서 봐요.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진짜 썸네일. 아 근데 썸네일 선택하는 건 최피디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아 맞네 그러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썸네일에 약간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안티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아 나 댓글 보고 다시 올라와서 보고 빵 터져가지고 아까. 그렇습니다. 희번덕. 네 눈 희번덕 캡처해둡니다 뭐냐고. 네. 아 그리고 이게 너무 말씀이 감사해서 요즘 광고 일부러 끝까지 봅니다. 버즈비 수익 좀 올려받으시라고 말이죠. 네. 조폭 엽기 토끼님 감사합니다. 네. 아랫줄과 윗줄의 감성이 굉장히 다르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아유 재밌네요. 네. 네.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네. 비오는 날에 파리 전경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그렇죠. 몽글몽글 폭신폭신 플러스 약간의 그 우울한 그 글루미한 감성이 좀 녹아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중음역 이렇게 해서 글루미들 글루미들 네. 뭔가 귀여운데 네. 글루미들 41만 7천원 아, 가격은 좋아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꽤 잘 주셨어요. 네. 네. 이게 뭐 얼마만큼 많이 써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타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자기 손에 맞는 기타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1년 정도 쓰게 되면은 또 소리가 좀 바뀌거든요. 자기 손에 맞게.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 썼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첫 인상은 좋네요. 그렇습니다. 8과 8.5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메이드 인 프랑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랑스 기타 그런 감성을 담고 있는 기타와 자체 생산 공장이라는 메리트에 41만 7천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전체적으로 좀 솔깃할 만한 포인트들이 좀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T70 DCE 모델 같이 오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T70 ACE 모델입니다. 쉐입만 오디토리움으로 바뀌고요. 어느 정도의 사운드 차이가 있을지. 오히려 사운드가 저기 이제 잘록한 허리에 바디 형태에서 조금 EQ잉이 다른데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거 맞죠.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디토리움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